자, 이 시간부터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식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폐가 있어요. 건강식이라 그러면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말이 되긴 되지만 자꾸 건강식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자꾸 식이요법을 생각합니다. 식이요법이란 게 그 무슨 말이에요? 음식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네? 맞는 말이죠? 예. 네. 맞는 말이에요? 자신 있게 여러분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음식물로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병 고친다는 말은 뭐를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얘기요. 음식물이 절대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음식물은 그 생명을 생명의 들루리에 불과해요. 기본적 효과.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는 그러한 개념 자체로부터 여러분이 완전히 독립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기본 여건으로서 들르리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그런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이것이 뉴스타트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의 병든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가장 기본 여건으로서 적합한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이거를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건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린이 뼈를 먹는다? 그 뼈는 본래 기린에게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특수 상황이 생겼어. 그렇죠? 자, 그동안 산성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예, 토양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기린들이 먹는 잎사귀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졌다. 그런데 기린은 지금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더 필요하다. 한 번도 뼈를 먹어본 적이 없고 또 뼈 속에 인이나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도 기린은 모른다.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초자연적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기린을 사랑하는 분만 알죠.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생명 신호를 기린의 뇌세포에 보내서 NPY라는 뭔가를 땡기게 하는 그러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켜서 그 NPY를 생산해내면 기린이 뼈를 볼 때 갑자기 어떻게 된다? 땡긴다. 다 잊어버렸어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님 저 얘기를 하는구나, 저 얘기 다음에는 이 얘기가 나오지, 이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땡긴다는 게 나올 거고, 이 정도 쭉 알아야 돼. 아주 그렇게 알 때 여러분이 주위 사람, 이 뉴스타트가 필요한 사람이 이 세상에 꽉 찼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고, 와, 대단하네, 정말. 이제, 그러니까 네가 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구나. 왜? 아는 것이 뭐니까? 힘이니까, 힘. 자, 그래서, 자, 길이는 여러분이 봐서 다 아시는 거고, 최근에 이것도 이제 National Geographic 그 잡지에서 아주 대서 특집 기사로 낸이 원숭이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잔지바르라는 섬에 사는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들은 주로 나무 잎사귀, 과일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러다, 근데,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이 잎사귀 이름이 여기 보면, 머컴바라고 나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안 먹어요. 안 먹다가,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 아, 이 잎사귀 먹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했어? 이 잎사귀에 들어있는 어떤 특별한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러면 다 같이 와서 잎사귀를 먹어요. 그런데 이 잎사귀를 먹고 나면 희한한 안 하던 보통 때는 절대로 안 하던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은 동네로 내려가 가지고 산 밑에 동네로 내려가 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속을 태워서 이 숯을 만드는 데 가서 숯을 찾아요. 두 마리가 왔죠, 그렇죠? 그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요. 그 과학자 너무 신기한 거야. 뭐만 먹으면 이 머캄바 잎사귀만 먹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요. 다른 때는 절대 숯안 먹어. 그러니까 왜 숯을 먹겠어요, 여러분? 예? 이 잎사귀를 먹고 나면 숯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럼 숯을 먹어야 될 필요는 어떤 필요성입니까? 그 잎사귀에 숯이라는 게 독소를 제거를 잘 하잖아요. 숯은 아주 그 탄소이기 때문에 탄소는 흡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화학물질들을 쫙 흡착해버려요. 그래서 이 잎사귀, 머캄바 잎사귀 속에, 어떤 독소가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반드시 이 잎사귀를 먹은 원숭이들은 와서, 수치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잎사귀들을 수거해가지고, 독소 검사를 해보니까 독소가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거 먹으면 배탈도 나고 해서 잘안 먹는데, 필요할 때는 와서 이 잎사귀를 먹고, 배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수저 먹어요. 그 원숭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왜 숯 먹니? 그러면, 몰라. 이것만 먹으면 숯이 땡겨.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은 기린도 사랑하고, 원숭이도 사랑하고, 참새도 사랑하고, 들에 피는 뭐요? 잡초도 사랑하고, 하물며 너희 인간일까 보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 사랑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원숭이들이 독을 먹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갑자기 수초를 땡기게 해. 자.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갓난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뭐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생명, 이 보살핌, 사랑,
걱정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암 걱정은 하시지를 말고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사랑한다,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잡신들이 못 들어와요. 예. 여러분이 암 걱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잡신들이 쳐들어와요. 남은 자신은 낫지만 너는 안 돼. 너는 남은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참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나타났죠. 어떤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처녀는 도마도를 딱 싫어해. 그런데 총각은 도마도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자 말자 도마도가 막 땡겨. 왜 그렇게? 배 속에 들어있는 애가 남편 닮은 거야. 남편. 예.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던 도마도인데 그 도마도가 맛있는 거야. 자꾸 땡기는 거야. 애기 탁 낳고 나니까 안 땡겨. 보세요. 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뱃속에 든 아기가 누구 닮았는지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입맛을 조절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건강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먹는 거에 건강식이에요?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는 입맛대로 먹는 것이 건강식이지. 그렇죠? 누가 그러는데, 뭐 이게 좋다더라. 그건 건강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자, 자, 기린도 본래, 보세요. 원숭이들도 본래는 수철 안 먹어요. 기린도 본래는 죽은 동물을 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도 가끔 가다가 뭐가 풀 아닌 게 땡길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네? 예. 네. 예, 네, 풀 아닌 게 땡겨요. 땡겨요. 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땡기는 거 풀 아닌 거는 뭘까? 궁금하시죠? 그거는 이제 강의가 무레이가 가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건강식은 누구가 조절하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다? 예, 하나님 조절하셔. 자, 이제 그런 큰 원칙입니다. 그것이 뉴 스타트 건강식의 대원칙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채식이 건강식이냐? 왜 채식이 건강식이냐? 하면, 제일 먼저,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부르죠.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 3대 영양소.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바뀌면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그래서 탄수화물이 약 70%. 와, 탄수화물이 우리에게 뭘 공급하니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70%가 필요하고, 단백질이 15%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도 15%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지방, 고단백, 육식을 위주로 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고깃집에 가서 실컷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밥 땡겨 안 땡겨? 안 땡겨요. 그래서 찔끔씩 먹어요. 뭐 소면 계산해서 뭐 면 종류 조금씩 해서 뭐. 그러니까 이 영양소 밸런스가 확 뒤집히는 거예요. 아주 그거는 나쁜 식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먹기 때문에 이제 이 영양소 균형이 깨지면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건강한 세포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건강식에 그 3대 영양소의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도 우리가 먹는단 말이냐? 고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단백질 과연 15% 먹을까요, 여러분? 네, 무슨 먹고 있습니다. 충분히 15% 됩니다. 왜 그러냐? 식물성 음식에 자꾸 단백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단백질 다 있어요. 과일에도 심지어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쌀, 그렇죠? 쌀에도 단백질이 거의 9%, 10% 정도 있어요. 15%는 안 돼도. 그러면 15% 먹어야 된다며. 근데, 콩, 팥, 뭐, 콩 종류가 되면, 단백질이 25% 내지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콩밥 먹으면 몇 프로가 될까? 네. 콩을 반반 섞어서 먹으면 그건 단백질이 너무 많죠. 그럼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9% 10%밖에 단백질이 없는 쌀하고 콩 뭐예요? 아주 콩 30%가 되는 단백질 30% 콩을 조금만 섞어서 먹어도 15%면 돼. 그러니까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채식을 하니까 힘이 자꾸 빠진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지금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70% 아주 잘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기가 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 고기를 안 먹었더니 기운이 없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참, 39살 때부터 뉴 스타트를 시작해서 채식을 시작할 때. 거기는 뭐 굉장히 기운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뭘 몰라서 기분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이 빠지더니
그래도 뉴스타트가 오라 하고 계속 뉴스타트를 하고 나니까 드디어 체중이 정상화되더라고. 제가 옛날에는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갈 갈비씨였어요. 갈비씨.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육식을 하면 이 단백질이 한40%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40%.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뭐예요? 2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영양소의 밸런스, 균형이 깨지면 정상 세포들이 조금만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오염물질 또는 발암물질에 자극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쉽게 암세포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 그래서 채식을 하더라도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할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꼭또 자꾸 육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채식을 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양학자들이 아마 요즘은 없을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는 영양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단백질은 22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22가지 중에 8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2가지 중에 8가지를 뺀 14가지 아미노산은 육식을 안 해도 채식만 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인데, 이 6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실제로 먹어줘야만 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아미노산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동물성 음식에만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식물성 음식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 요거는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그 원인은 뭐냐면은 식물성 음식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몇 종류라 그랬죠? 6종류. 6종류가 다 없다. 한두 가지가 뭐예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곡류, 쌀 종류, 밀 종류. 사실 쌀에는 9% 내지 10% 단백질이다 그랬는데, 밀에는 14%까지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밀이 찰기가 더 있잖아요. 그리고 쌀도 현미, 찹쌀 이렇게 되면 그 찰기가 있는 쌀일수록 단백질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밀만 해도 14%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더라? 네? 네? 필수 아미노산 맞아. 자, 필수. 그래서 보니까,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부족해요. 라이신.
근데 나머지 다섯 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충분히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자, 그래서 쌀에는 라이신이 부족하다. 그럼 이거 글렀어. 라이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콩, 그래서 여러분이 두부나 콩 반찬이나 콩은 라이신이 대박으로 있어. 그렇죠? 그런데 콩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그런데 쌀에는 트립토판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콩밥. 그래서 콩밥 먹는 사람들이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도소 가는 걸 뭐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콩밥 먹.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오면 또 건강해져서 나. 왜 거기 가면 술도 안 먹고 뭐요? 예, 건강식 하고 나.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죠 운동하고. 그래서 교도소가 뉴 스타트. 그러니까 어떤 이쁜 아가씨가 비룡폭포 가면서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채식을 해야만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식이섬유라 그럽니다. 식이섬유. 식이섬유. 영어로는 fiber, dietary fiber라고 그래요. 이거는 영양소는 아닙니다. 영양소는 아니고 섬유질인데 그 식이섬유질의 본질은 사실상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우리 인간이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탄수화물이에요. 그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식물성 음식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대로 대변에 그 섬유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이 남아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여러분 복숭아, 배 이런 거를 잘라가지고 통조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물에 담그면 이 복숭아들이 잘라진 복숭아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까? 불어납니까? 불어나요. 왜 불어날까? 그 복숭아 이런 거 안에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그 섬유질이 수분을 어떻게 해요? 수분을 흡수해서 불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변 속에 섬유질이 충분히 있으면 대변이 수분을 흡수합니다. 수분을 흡수하게 되어서 대변이 수분을 좀 흡수한 대변이라야 대변이 어떻게 해요? 단단하지 않고 어떻게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뉴스타트 대변은 적당히 말랑말랑 하면서 하면 가래떡처럼 쫙 빠집니다. 아주 잘 빠져요. 시원하게. 그래서 그걸 무슨 변이라 불러? 쾌변을 할 수 있어. 쾌변. 근데 이제 육식을 하면
육식을 하면 이 대변 속에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대변이 수분을 함유하지 못하고 대장에서 수분을 다 변으로부터 변 속에 있는 수분을 도로 모여 재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변이 단단하게 돼요. 단단하게 되고 가래떡처럼 이렇게 길게 안 나오고 어떡해요? 토막토막 끊어지고 어떤 데는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변비가 잘 걸려요. 그래서 육식하는 사람들은 변비증이 많아. 근데 여러분, 그런 육식하시는 분들도 뉴스타트에 오셔서 건강식을 하게 되면, 변비가 저절로 싹 없어져요. 저도 변비증의 치질에 아주 고생을 했는데, 뉴스타트하고부터는 치질도 없어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또 뭐냐면은, 장 청소를 아주 잘 합니다. 그 대변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이 장벽을 닦아줘요. 그래서, 장벽에서 어떤 나쁜 물질이 그 부패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잘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벽에 장벽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벽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장벽이고 여기 이제 장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굴곡이 많잖아요. 이런 데 사이에 찌꺼기가 많이 끼는데, 섬유질이 충분한 채식을 하면, 저 끼어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잘 청소가 돼서 나가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고기 찌꺼기 같은 것이 남아서 발효가 되고 부패하고, 그러면 아주 나쁜 물질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 흡수가 되면 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 몸 컨디션을 아주 나쁘게 하고, 또 이 면역세포나 이런 세포들의 상태를 상당히 악화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요. 또 어디서도 나가. 예, 입에서도 나오고, 예, 겨드랑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아주, 샤워를 해도 또 뭐예요. 좀 있으면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뉴 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있으면, 그런 냄새가 어떻게 해요? 싹 없어집니다. 참. 그래서 쾌적해요. 그런데 이 일반 사회에서 막 고기 먹고 막 이런데면 어떤 때 처음 만난 사람들 대화하기가 뭐예요? 막 입에서 막 뭐예요? 온갖 향기가 다 막 뿜어져 나와. 아, 이것도 가리기도 그렇고 막. 그리고 이제 특히 면역력이 아주 약해져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건 왜 그럴까? 우리 입 안에도 박테리아가 아주 많아요. 근데 면역력이 강하면 박테리아의 이 번식을 어떻게 철저히 다 억제하고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막 그 이빨에 낀 박테리아든가 뭐 이런, 근데 막 박테리아가 자라가지고 박테리아들이, 그러니까 막 쉰내, 뭐, 심지어는 똥내 뭐 이런 것까지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칫솔로, 아무리 양치질 해도, 한 시간만 지나면 또 냄새나. 아시겠죠? 왜? 박테리아.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이란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고기 찌기나 이런 게 이제 있고, 또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즙을 많이 생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담낭에서
암이 잘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담즙을 자꾸 많이 왜 담즙을 생산을 해야 지방을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췌장에서 또 이 라이페이즈라는 지방 소화 효소를 또 막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를 하면 이 대장암 예 이제 그 췌장암 예 그다음에 이 담낭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쁜 물질들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폐로 가서 폐암도 걸리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섬유질이 식이 섬유에 있으면 저런 걸 깨끗이 싹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한간에서 이 뭡니까 무슨 그 요법들이 유행을 했는데 무슨 요법이냐면 관장 한때 관장 유행했잖아요. 그 뭐 커피 관장 이래 싸면서 보세요. 그런 것들 다 지나가는 유행입니다. 그렇죠? 생명 없고 이런 뉴스타트 없이는 그런 특수한 방법 하나 쓴다고 해서 절대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커피 관장하고 또 무슨 관장이 있었죠? 예? 네? 예? 네? 여기 전문가 있어요. 아주 그런데 빠꿈이었어. 왕년에. 예. 그래서 그 관장하면 좋긴 좋죠. 왜? 깨끗이 씻어내 주니까. 그러나 이제 그 관장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예, 뭐 그리고 뭐 또 고기 먹고 뭐 또 이러면 뭐 뭐 또 또 맨날 관장하다가 볼일 다 보게. 예,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면 이 식이섬유가 이거를 다 제거해 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찌꺼기만 먹고 살던 그 장내 세균, 이 장내 세균, 장내 세균. 옛날에는 장 안에 사는 세균이 뭐냐 하면 뭐 대장균 그러면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무식한 얘기였어. 대장균에도 종류가 많고, 또 대장균 말고도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가 장내, 대장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연구를 거듭 해보니까,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육식을 하면, 이런 찌꺼레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찌꺼레기를 고기 찌꺼기를 좋아하는 나쁜 병균들이 더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유산균입니다. 이게 육식을 하면서 이제 유산균. 옛날에 무슨 우리가 유산균을 먹었습니까? 먹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전혀 없어서 왜? 육식을 못했으니까 그때. 근데 이게 육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 유산균이라는 것은 장내 세균 장내에서 살고 있는 세균의 일종인데 그 유산균이 제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세균이 많이 자라니까 유산균들이 뭐예요? 밀려가지고,
그 퍼센테이지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거를 먹어줘야만 돼. 자꾸 막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넣어줘야만 되는 그런 지경이 되는 나쁜 식생활 습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유산균을 평소에 잡시던 분들도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벌써 장 청소는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끝나면 이런 이제 이 나쁜 장내 세균이 먹을 게 없어졌어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어지면 옛날부터 나쁜 장내 세균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분이 뉴스타트하면 갑자기 찌꺼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뭐를 먹냐면 섬유 식이 섬유 자체를 분해해서 거기서 당분을 뽑아서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식이 섬유 자체를 소화시키고 발효시키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가스가 이제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가스는 무슨 가스밖에 없어요? 탄산가스밖에 없지. 그래서 갑자기 뉴스타트를 시작하면서 방구가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방구가. 네. 근데 이 방구의 특징은, 양도 많고, 그리고 소리가 큰 게 특징이에요. 아차 하면 뽕! 하네요. 그래서 산책길에서 한 걸음 뽕! 뽕! 뭐 이런 소리 있고. 그 강이 됐다 보면 또 이만한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서, 껴버리면 그냥 껴. 미사일처럼 천장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아주 대규모 방구가 나옵니다. 그거를 뉴스타트 방구라 그러는데 뉴스타트 방구는 전혀 무해합니다. 그래서 소리만 컸지 냄새 그런 악취는 전혀 없습니다. 왜 탄산가스란 게 악취가 없고 뭐 그 조그만 뭐 탄산가스 공기 중에 항상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탄산가스 방구니까 여러분 강의 시간에도 소리만 약간 줄여서 마음 놓고 끼세요. 아시겠죠? 마음 놓고 그 뭐 건강상 해로울 건 무슨 뭐 공기 중에 본래 탄산가스가 많이 있어. 우리 몸에 탄산가스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 마시고. 그래서 이건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고기 방구는 특징이 소리는 작은데 누가 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냄새는 뭐예요? 지독해요. 지독하고 이 육고기 방구는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는 아주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방구 꺼정 독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 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요소, 가운데, 물론 우리가 발암 물질도 섭취할 수 있고, 공기 오염 물질을 우리가 폐로 흡수해서 오염 물질도 같이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자 오전에 우리 당뇨병 우리 강의할 때 결국 혈당을 에너지로 태워서 에너지로 변화시켜 주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혈당을 태워서 이제 그 당분 속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유전자에게 가장 나쁜 겁니다. 활성산소.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항상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되고 해서 암세포가 생긴다. 그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 내려면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서 뭐예요? 태워야 되죠. 그 당분 태워서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에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세포 생기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과정. 자, 요게 세포 핵이죠. 요건 뭐예요?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는 유전자 실뭉치. 그렇죠. 요건 뭐예요? 요거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요? 오늘 아침에 배운 대로 산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스파크가 오면 당분이 타서 뭐가 생산돼요?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요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 내에서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요.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세포막이 망가지면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그 세포가 자꾸 활성산소 때문에 자꾸 죽으면 어떤 현상이 빨리빨리 올까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노화 현상이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와요. 자,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결국 이렇게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이 활성산소가 이런 모든 것을 손상시키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산화작용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활성산소.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사실상 여러분의 몸 안에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원흉이다 라고 하지만 담배를 죽으라고 피우는데도 폐암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암이 담배 때문에만 걸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처럼 담배 하나도 피운 일이 없어도 폐암 걸립니다. 그러니까 담배로만 폐암이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폐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은 확실히 많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발암 물질들이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루에 3갑, 4갑씩 피우는 사람도 폐암 안 걸리고 90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왜 그럴까요?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하고 우리 세포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활성산소하고 협력을 해야만 그제서야 폐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질 때 폐암 환자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활성산소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냥 바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면 다 이 활성산소는 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시키고 유전자를 산화시키고 세포막을 산화시켜서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우리 간세포 속에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물질, 즉 활성산소로 하여금 산화작용을 유전자에 가서나 세포막에 가서나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산화작용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는 물질을 산화방지제라고 부릅니다. 산화방지제, 산화방지물질. 그래서 그 산화방지물질이 여러분의 간세포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간세포에서 생산하는 이 노란색 산화물질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 SOD라고 부릅니다. SOD. SOD. 그래서 SOD가 간에서 생산되면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한 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직진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도록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활성산소를 네, 결국은 물과 뭐예요? 산소로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도 우리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산소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활성산소를 하나님이 희한하게 간세포 속에 이 SOD라는 산화방지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탁 신호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탁 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한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화위복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거를 회복하는 장치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장치가 딱 돼 있듯이. 그런데 그 장치를 작동시킬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장치를 미리 예비해 놓은 장치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암도 활성산소도 뭐예요? 다 제거해버리게 돼 있어. 응. 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 암에 잘 걸릴까? 활성산소가 직진하는 사람이 암에 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직진하는 사람은 뭐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 SOD, 즉 산화방지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사람. 왜 생산이 안 돼? 간세포 속에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 결국은 유전자야.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 SOD를 즉 산화 방지 물질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니까 이 활성산소가 결국 가서 유전자한테 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니까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이고 싶을까? 항산화 물질, 그렇죠? 산화 방지 물질, SOD와 같은 물질을 음식에 많이 넣어놓고 싶겠죠. 그래서 그걸 자꾸 먹이면 활성산소가 중화돼가지고 물과 산소로 분해돼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 안에 결국은 산화방지물질 또는 항산화물질을 충분히 집어넣어놓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고 싶은 그 음식 속에는 이런 항산화물질이 많이 있어야 돼. 그러면 SOD 유전자가 만약 꺼졌을지라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유전자 꺼질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잔소리할 때도 꺼지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누가 나를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라면 SOD가 다 꺼져버려. 그런데 그 악령들로 말미암아 누가 나를 배신했다, 사기쳤다. 그러면 이 SOD 유전자도 꺼져가지고 지금 내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가 막 내 유전자를 공격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뭐를 먹어야 되는데 이 산화 방지 물질, SOD와 같은 물질이 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속상할 때는 열받을 때는 자꾸 무슨 음식이 땡겨요? 자꾸 술이 땡기고 나를 죽이는 음식이 땡겨요. 그 땡기는 것은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거 아니고 누가 땡기게 하는 거게? 그거는 잡신이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냄새기 고약한 놈 내가 가만 두고 봐. 내가 복수를 안 하나 봐. 그러면 그럼 술 생각밖에 안 나. 그 술 가지고 안 되면 뭐예요? 마약.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술과 마약은 막 그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배 피워도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 합시다.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만 탁 피워 물었다 하면 바쁘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드디어 이제 휴식 시간 돼서 담배 한 대 피워 물었다 하면 그 여가 시간이 좀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배암이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야, 상구 갑자기 상구가 보고 싶네. 그 새끼는 요즘 어디서 어떻게 살까?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좋았어. 그 송정 해수욕장에 캠핑도 같이 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이 담배 피우는 생각이 유전자 켜지는 시간이면 담배 해로움이 뭐예요? 내 유전자에 그렇게 해롭게 작용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폐암 잘 걸리냐면, 담배 딱 피워 물었다. 가만 있자. 상구 그 새끼가 내 돈을 떼먹고, 지가 얼마나, 뭐요? 오래 살았는지. 이놈의 새끼 만나기만 만나봐라, 내가. 여가 시간이 있으면 담배도 피우고, 거기서 발암 물질도 막 흡수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SOD 유전자도 뭐예요? 꺼버려. 그래가지고 활성산소가 더 많이 공격하도록 자꾸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과, 그 다음에 자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내는 활성산소, 유해산소가 합해가지고 폐세포 유전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폐암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 같은 담배를 피울지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음식 속에 많은 것이 건강식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먹어서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바로 항산화제,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왜? 활성산소가 우리 질병 발생 유전자 손상의 뭐예요? 주범이기 때문에 그 주범을 무찔러 주는, 그 주범을 무효화시켜 주는 항산화제가 든 음식이 최고로 건강한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항산화 물질은 이렇게 중요한 항산화 물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없습니다. 뭐 계란 이런 데 많지만은 뭐 조금 있고 뭐 그렇지만 뭐 소, 간뭐 이래 쌌지만 그거는 다 닭이나 소가 어떻게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을 먹고 일시적으로 저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항산화 물질은 어디에만 있다는 얘기? 예,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건강 파괴 주범이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인데, 그 항산화 물질이 우리 건강을 가장 보호하는, 잘 보호하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많이 든 음식이 건강식이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물질은, 항산화 물질은 채식에만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 채식이 당연히 건강한 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따져보면, 섬유, 식이섬유라든지 따져보면, 채식이 건강식이 된다. 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채식이 확실히 건강식이구나. 자, 그런데 항산화 물질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의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인데 서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서열 1위의 항산화제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물질, 이런 순서로 이제 나갑니다. 베타 카로테인. 그래서
이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항산화제예요. 이제 수백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는데, 그 항산화제들이 잘 작용하도록 보조해주는 항산화제가 비타민C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C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C를 대량으로 뭐 먹는다든가 주사 맞는다 그러지는 뭐예요?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필요량 이상으로 많으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되고 그게 과식이 돼버려. 그렇죠? 어떤 아무리 좋은 거 당분이 아무리 좋아도 많으면 뭐예요? 병이고 부족하도 병이고 적당해야 돼. 모든 것이 적당해. 네. 이 모든 것이 적당해. 뭐만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네? 뭐만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네? 생명.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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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명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지만 그 생명 아닌 모든 우리 몸에 좋다는 비타민C나 이런 거는 필요량 이상으로 들어올 때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그렇죠? 산소도 너무 많으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소도 공기 중에 20% 딱 돼요. 그런데 산소 30%로 해놓으면 암에 더 잘 걸려요. 산소는 부족해도 문제, 뭐예요? 너무 많아도 문제. 네. 그래서 절대로 좋은 거 사다 놓고 야금야금 맨날 먹는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돈만 갖다 버리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비타민 C가 활성 산화 방지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할수록 하나님이 흔하게 해놔야 됩니까? 귀하게 해놔야 됩니까? 흔하게 해놔야지. 중요한 걸수록.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걸수록 귀하다. 몸에 좋은 걸수록 귀하고, 그 다음 귀하고, 또,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중요하고 좋은 걸수록 뭐예요? 그냥 천지 백가리로 해놨어. 네? 천지 백가리 말고 또 있습니다. 네? 쇠 빌리게 해놨어. 쇠 빌리게 해놨어. 네? 전라도 말로는 허발나게 해놨어. 허발나게. 네. 충청도 사람들은 널브러지게 많다고. 네? 그래서 좋은 글씨.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악산을 쳐다보면 뭐밖에 안 보여? 네?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 탁 보면 주위 둘러보면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 뭐게? 예? 비타민C? 나무 전체가 비타민C요. 솔잎도 비타민C 덩어리지, 나무 껍질도 비타민C 덩어리지, 뿌리도 비타민C 덩어리지, 예? 꽃잎도 비타민C 덩어리지. 비타민C는 쇠 빌린 게 비타민C. 그러니까 비타민C,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이 식사할 때 막 비타민C는 막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죽어라 하고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식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비타민C는 막 다람쥐들도 먹어야 되고, 산에 사는 염소들도 먹어야 되고, 예.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막,
이 식물에 관한 모든 것이 비타민 C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어디 맞냐? 그럼 귤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럼 다람쥐들 다 죽게. 다람쥐들이 언제 귤 먹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비타민 E는 요거는 C눈에 많습니다. C눈에.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 먹고 그러면 뭐 비타민이 뭐 얼마든지 먹죠. 옥수수에도 C눈 있죠. 뭐. 그러니까 보세요. 비타민 E보다는 비타민 C가 더 중요하니 비타민 C가 더 흔해. 맞죠? 그다음에 베타카로테인은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주황색 색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 색소, 고구마, 호박 이런 주황색 색소. 이제 베타카로테인은 비타민 E보다는 덜 중요하니까 비타민 E가 더 풍부하고 베타카로테인은 비타민 E보다는 조금 더 덜 세빌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가 이래 사치 마세요. 좋은 걸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흔해 빠지게 해놨으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들 허들 말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잡수는 음식이 뭐 특별한 음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실상 평범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뭐 노니 주스니 무슨 아로니아 같은 그래서 뭐 우리 저 농장에서 아로니아 따왔다고 막 그 본부장이 그래서 하는 거 저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말라 그래도 아직 그 뭐 좋은 거라는 인식이 완전히 뭐예요? 이렇게 청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싼 거라 봐야 그렇게 콘도 그리고 비싸다 해봐야 알고 보면 뭐게 아로니아가 좋다 그래 봐야 뭐 때문에 좋은 거게 항산화제 때문에 좋은 거예요. 네. 뭐 블루베리가 좋다? 뭐 때문에? 항산화제야. 뭐 좋다는 거 분석해 보면 다 항산화제야. 세빌리스니까 그게 블루베리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다른 데 다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 오메가 3가 어떻고 막 이런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다 우리 몸에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흔하게 구하기 쉽게 싸게 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산소는 5분 동안만 숨 안 쉬어도 죽어요. 얼마나 중요해. 산소 돈 주고 사서 숨 쉬는 사람 손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중요한 걸수록 중요하면 되게 중요하면 무료야. 공짜린다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에게 요거는 한순간이라도 없어지면 우린 죽어버리는 게 뭐예요? 공기는 5분이라니까, 5분. 생명은 한순간에 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요? 공짜라고 생명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 여러분의 생명 유지,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공기요. 이게 다 공짜요. 그러다가 이제 비타민C까지 내려오면, 다 그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글수록 공짜라야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오늘 건강식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내일 아침에 제2편 건강식 그때 가서 이제 뭐 회가 어떠느니 뭐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상구 박사가 가끔 가다가 땡기는 게 뭐냐는 등 그런 더 재미있는 얘기로 계속 하겠습니다. 아시겠죠?